위험을 안고 사는, 시한폭탄을 어깨에 메고 사는 위험한 남자. 날짜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8시 54분이에요. 오늘 하나금융 25 스펙이 3개가 되고 이거를 플러스 6% 나오네요. 와, 그래랑 적어가지고 블렌텍을 추천할 예정인데 카톡 쳐드릴게요. 네, 블렌텍은 자 500만 들어갈 건데 시가에 500만 찍는 게 아니고요. 시가 조금만 사십시오. 시가는 시장가 들어가고 시가 예약권을 노린다. 이게 종류예요. 시가에 4번 매수하고 시가 3% 떨어질 때 2번 매수, 시가보다 5% 빠질 때 단가 삐는 거, 그런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상올림 수준을 찍어보려고 해요. 시가 예스, 시가 이하 마이너스 5% 손해 500만 찍는. 이것은 손절가 500만원 지지만 시가부터 시가 이하 마이너스 5% 선이고, 뭐 손절 간접수입니다. 왜? 빠지면 추가한다 이 말이에요. 시가는 시장가만 쏘아요. 500만원 들어간다 생각하면 3천만원 기준으로 500만원 진입하는데 시가는 50만원만 시장가로 쏘시고 시가보다 확 밀려야 돼요. 시가보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 밀릴 때 200만원, 시가보다 5% 밀릴 때 250만원, 만약 시가만 사지 올라간다 아직은 먹으면 돼요. 시가에서 양봉 전환될 때 막벌 조져버려야 됩니다. 대상올림 수준으로 모아가면 되는데 그 대상올림 수준 손실을 때려보면 많은데 여러분들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시가 다 사지 마세요. 밀려야 좋은 거예요. 왜? 항상 이런 시간의 가격을 보십시오. 시간의 가격보다 마이너스 5%까지 빠졌어요. 시간의 마이너스 5%까지 빠졌는데 여러분이 지금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많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대상권리에서 순주가 시간에 마이너스 5% 나올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지금 시간에 마이너스 10% 많이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39,000원 이하에는 단가 빼겠다. 이게 종류예요. 39,850 이런 거 사지 마요. 여러분 아무리 시가부터 산다 해가지고 시간에가 마이너스 5%인데 이걸 마이너스 2에 산다. 안 되겠죠. 자, 오늘은 바로 뭐다. 블루엠테 시초가 이제 50만원만 까고 오늘 할 거 많아요. 와이드 플랜이 무너지면 할 거고. 자, 블루엠테 시초가 33,500원 사졌고 조금만. 대상권리에서 순주가 적어도 39,000원 깨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시초가 사려가지고 또 때려잡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어제 시간의 가격을 봐야 돼요. 자, 보십시오. 블루엠텍 시초가 50만원만 사길 잘했죠. 그러면 이제 32,000원대에 이제 200만원 정도 진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차분하게 하셔야 여러분 이길 수가 있지. 막 시세를 다 때려잡으면 돈 없다는 거. 자,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가격이 얼마예요? 38,500원이에요. 예약권을 오글라 자신있게 잡아야지. 이게 종료예요. 38,900원도 뺏으면 괜찮아요. 33,500 이상 가면 판다. 자, 블루엠텍 올라가잖아요. 10만원 벌잖아요. 블루엠텍 매도 냅니다. 주식이 쉽게 합시다. 33,700, 이제 800에서 34,700 사이에 매도를 내주세요. 주식 처분히 하십시오. 제발 좀 거짓 좀 버리고요. 대상올림 수준 매수가 우리 사다고 계속 이야기하더랍니까? 46,000원 매수가라고. 단가는 낮춰라고. 단가 못 낮춥니까? 이러고 나는 매수가가 49,000원인데 손실인데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낸더랍니까? 내 매수가 얼마든 간에 고점이다 싶으면 날려야 되는 그게 바로 뭐예요? 카톡 보면 다 증거가 다 있잖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고. 이틀 전에 우리가 얼마에 팔았습니까? 47,000원에 날렸잖아요. 판 사람 대부분이고 못 판 사람 매수가 비싸니까 못 판 거예요. 매수가 비싸더라도 조지라 하더라입니까? 이때가 47,350원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가가지고 어저께 아침부터 조지더라입니까? 조지버리고 또 올라올 때 조지버리고 올 사면 되는 거고 여기 차 내려가잖아요. 올라오려고 하다가 좀 내려가잖아요. 31,000원까지만 담가주고 또 평당가 손절가 3%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별로 안 잃어요. 31,300까지 들어왔는데 많이 빠지면 38,000까지 이 정도면 매수하고 그 다음에 31,300까지 안 빠지고 올라가면은 34,000 돌파한다 봐야 돼. 31,300 깨고 올라가면은 34,000원 못 간다 봐야 돼요. 그때그때마다 주가 대응이 필요한 거죠. 엄청나게 우리 있다 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날 사가지고 이때 팔았잖아요. 추다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개미들이 오 이거 나 여기서 다 샀다고. 75,000원에 지금 얼마예요? 31,000원이에요. 며칠 만에 이틀 만에 투자가 몇 프로가 없어졌다. 마이너스 60%예요. 개미들 떡실신이에요. 여기서 한 번 더 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미들 씨바씨바 하는 거예요. 그게 38,000 개미들이 말려 물려있기 때문에 시가를 씻는 종목이 있고 시가 예약권을 노려주는 종목이 있는 거예요. 이어플로는 여러분 이어플로 분석은 유튜브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계속 두드려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상올림 수준으로 38,000원대 오글라 한 500만원 정도 담가야지 이거 손절가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저 대상홀딩스 우고 블루엠텍이고 재미있네. 대상홀딩스 순주는 바로 빠지면 추가할 거니까 왜? 올 특수무가 날아가요. 순주가 개미를 또 많이 괴롭히기 때문에 올라가면 강하게 올라간다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꼭 그래요. 한번 당한 종목도 못 들어가려고 그래요. 분명히 저는 대상홀딩스 순주 38,000원대 잡아라, 시간의 가격권 잡아라, 500만원 잡아라 했는데 대부분 못 잡았을 거예요. 왜? 대상올림에서 수준 돈 딴 사람은 잡을 수가 있고 돈 잃은 사람 겁이 나거든요. 이게 심리라니까요. 올라가요. 먼저 올라가요. 아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야무지 욕을 좀 할게요. 일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걸 사서야 되는 거지. 아껴놓고 37,000 팔고 45,000 팔고 고가면서 적금에서 할 줄 알아야 되지. 나는 장기 투자자야 들고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할 때 정교 꼴찌 답안지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냉정한 이야기지만 제출을 야단치는 사람 있어야 돼요. 고가면서 적금에서 해라고 하더랍니까? 아 나는 물을 못 하게 됐을까 5만인데 돈 딴 사람은 대상올림에서 수준을 담갔을 거예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못 삽니다. 왜? 지를 심하게 때렸거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보십시오. 군대 생활할 때 자기를 두들편 사람 고참 사회에서 만난다고 그 고참한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겨요. 불렘튼 날아가잖아요. 괴롭다 보니까 다시 들어가라.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이게 심리예요, 심리. 나중에 보십시오. 38,000 시간의 가격 기준 500만 원 잡고, 그거 떨어지고 500만 원 추가하면 돈 따나 안 따나 보십시오. 따집니다. 저 친절한 전문가가 되기 싫어요. 회원들에게 수익과 신뢰, 이렇게 하면 돈 딸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 불렘테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까는 33,600 이상 팔자고 그러는데, 지금 불렘테 약간 땡겨야 됩니다. 왜? 빠지다 올라오니까. 700부터 33,140. 항상 아침 9시, 몇 시까지? 10시까지 집중하고, 시간에 가게 집중해라. 친절하게 하면서, 모든 회원 수익이 나게 하고, 손절 뭔 짓을 하면 수익을 나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급등주라는 게 안 그래요. 확률 구간, 따는 구간, 10개 중 8개, 9개 따져보면 복구가 되고, 더블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셔야 되지. 원래 이제 이 구간은 안 사고 놀다 떨어지는 구간 사는 거거든요. 41,000원 저가, 게임에 38,800, 손절가는 아마 31,100원 정도 잡아주면 안 되겠나. 바닥만 잡아주면 올라간다고 보는 1인이거든요. 올라가면 강하게 가요. 근데 여러분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저하고 또 같이 하는 거니까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간다 블루엠테. 33,500원 가면 빠이빠이 하자. 이혼하자. 사랑하는 사람과 죽을 때까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우리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경제적 문제로 싸웠어, 또 바람이 났어, 또 부정으로, 또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이런 것이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와 발린다 이가 이 시련 축하. 봐라 이게 주식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꽃길을 걷고 비단길을 걸으며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질 않아요. 걷다가 넘어지가지고 무릎팍이 까이기도 하고 뼈가 내려앉기도 하고 상처 투성해서 성숙하고 더 단련돼가지고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 뒤를 돌아볼 때 후배들에게 나 이렇게 와서 이게 나왔다 말할 때 우리는 그 인생을 잘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식 투자 역시 마찬가지. 정말로 많은 깡통을 찾고 뛰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